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웨비나 시리즈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은용수 교수님의 새로운 저술을 중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학술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재성 회장님과 또 특히 정주현 교수님의 노력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학술적인 세미나 기회를 가지고 또 이것을 저장을 해서 많은 후학들이 볼수 있도록 이런 좋은 기획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용수 교수님께서 쓰신 새로운 책, Going Beyond Parochialism and Fragmentation in the Study of IR. 제목만 보면 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한번 샅샅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한국에서 또이 분야에 많은 업적을 쌓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이 인사를 먼저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은용수 교수님 간단히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토론자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에 있는 은용수 교수입니다. 평소에 국제정치학, 그리고 국제정치학 이론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구성주의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탈식민주의를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어서 오늘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연구에 관련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자분으로 세 분을 모셨는데요. 뭐 우리가 평소에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한꺼번에 모시기가 매우 어렵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온라인 모임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연대 서정민 교수님, 네, 그리고 한신대 이유철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 조영철 교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교수님께서 뭐 저술을 좀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제문을 준비하셔가지고 배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시면서 네.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요. 뭐 발표 30분, 토론 30분, 이또 나머지 세션 이렇게 구성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발표를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10분 정도씩 예상을 하시고 좋은 코멘트를 부탁드리고 또그 이외에 질문이 있거나 또는 교차 토론도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교수님 먼저 발표 자료를 띄워주시고 먼저 저술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죠? 네네. 일단은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뭐, 어느 연구자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특히나 좋으신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국제정치학회 또 회장님 특히나 이북 세미나를 계속 주관해 주셨던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정주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사회와 토론을 맡아 주신 훌륭하신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멘트를 듣고 앞으로의 연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함께 모색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기쁜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조금 길고 또 거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차근차근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책은 이 보시는 것처럼 편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편집을 맡았고 여러 해외 국내외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글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낸 거라서 각 챕터에 이미 아마 이제 공지사항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지사항 이각 챕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쓰질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 또 제가 쓴 챕터가 있기 때문에 그 챕터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책은 사실상 2016년도니까 벌써 4년이 더 지났는데요. 2016년도에 저희 한양 제가 있었던 한양 제가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워크숍이 이제 한양대학교랑 제가 이제 그 즈음에 2016년도 즈음에 라우틀리지 시리즈 한 시리즈의 편집장을 맡게 되면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었는데 그 워크숍에서 발표된 여러 페이퍼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먼저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워크숍을 이렇게 제가 조직했었던 배경이 이 책의 백그라운드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스팀단 교수님도 오셨었고 여러분들이 다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셨었는데 모든 페이퍼가 다 실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페이퍼들을 담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워크숍의 이제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당시의 제목은 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 이론과 실천의 현황과 향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잡아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를 했었던 그 결과로 이제 책이 이어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워크숍을 이렇게 조직하고 이 책을 구성한 큰 문제의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책의 제목에 사실은 들어가 있죠. 하나가 parochialism이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가 fragmentat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두 부분을 다룰 수 있고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2016년도 워크숍과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의식인 페로키얼리즘은 이제 편협주의라고 우리가 해서 해석을 보통 하는데 국제정치학이 혹은 국제정치학 이론이 편협하다, 편협한 지형에 머물러 있다. 그 까닭은 서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이나 논의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토론에서도 나올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당시 이제 이 팀전 교수나 콜린 화이트 교수를 모시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는데 그 워크숍에요. 2012여 년도 즈음에 이제 국제정치학 이론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10여 년도부터 해서 그 논쟁의 한 축을 이뤘었던 부분이 국제정치학은 이미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등장했고 확산되었기 때문에 아주 다원적인 학계이고 지금은 통합할 시기이다라고 주장하는 한 축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한 축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고 지금은 오히려 이론적인 논쟁, 특히나 거시적, 거대 이론적인 논쟁이 멈춰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IR에서 큰 대논쟁이라고 이른바 Great Debate라고 하는 논쟁이 이제 멈춰 있는 그래서 뭐 End of IR Theory의 시대에 온거 아니냐, IR 이론의 종말의 시대에 온거 아니냐라고 하는 퀘스천이 던져지는 그런 이 논쟁이나 이 목소리가 한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 그룹을 대표했던 게 2013년도에 이 EJIR이라고 하는 저널의 이 특집호로 이 팀던 교수랑 콜린 화이트 교수가 주도해서 여러 페이퍼들을 모아서 실었던 게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이제 워크숍에 모셨던 거고. 근데 이 비록 국제정치학이 이론적으로 다원화됐고 확산되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편협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 권력이라고 할까요? 혹은 지식 규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성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큰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페로키올리즘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책은 그러니까 저희 책은 이 후자의 입장에 서서 접근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엄청나게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러니까 콜린 화이트 교수가 이 챕터에도 썼지만, 이론가의 숫자만큼 이론이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론은 많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건 서구 중심적인 혹은 유럽 중심적인 문제에 여전히 봉착해 있기 때문에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저희가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아주 직관적인 방향 혹은 초기의 방향으로서 많이 제시된 게 이게 서구 중심적이라면 비서구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나 혹은 전통적인 정치 사상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자칫하면 독백처럼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 독백처럼 남아있고 자칫 특수성이 강조되면 예외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그것은 서구와 비서구의 양분적 대결로 점철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낳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해소돼야 할또 다른 이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문제의식이죠. Fragmentation, 파편화나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워크숍과 책이 구성이 되었고요. 이두 개의 문제의식을 세 개의 sub-theme으로 이 하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챕터를 만들었고 이제 구성을 제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ub-theme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서구 중심주의에 따른 이 국제정치학의 편협한 상태를 문제시하고 뭐가 문제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뭐가 있고 대응하고 있는 노력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하나의 서브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팀에 해당하는 챕터가 제가 썼던 챕터 1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 계시는 ISA 회장을 역임하셨던 티비 폴 교수님이 썼던 두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챕터 1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책의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챕터이고, 말씀드린 대로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의 노력들이 학술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작업들이었고요. 매핑하는 작업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챕터는 이 티비 폴 교수가 쓴두 번째 챕터는 이제 서구의 주류 이론이라고 할수 있는 이 BOP 모델, BOP 이론의 설명력의 한계를 이 아시아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약소국들의 사례를 가지고 잘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약소국들 특히나 뭐 동남아시아 약소국들은 에이전시나 서브젝티비티가 부족하다. 구조적인 압력에 의해서 작동을 많이 한다라고 흔히 어썸션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에이전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던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브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제시했고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적인 개념과 철학적 자산이라고 할까요? 자원 같은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서브팀에 맞춰서 챕터 3, 4를 구성을 했고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챕터 3을 뉴욕에 있는 뉴스쿨에 계셨던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2018년 이전에 돌아가셨고 이 책을 그래서 린 교수님께 헌정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린 교수님이 쓰셨던 챕터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구중심적인 국제정치학 이론의 존재론적인 시각은 대부분 양분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있고 또 어떤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인식적 차원에서도
타자를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걸 통해서 이 자아가 변증되어 나아가는 혹은 수렴되는 그런 니게이션, 네게이션의 관계로서의 변증법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유를 하곤 하는데, 서구중심적인 이런 체계에서는 불교나 도가에서 이렇게 불교나 도가에 눈을 돌려서 이른바 인터빙이라고 하는 존재론 혹은 음양론에 기초해서 새롭게 국제정치를 생각하고 또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런 새로운 개념 자원들을 이제 제시해 주셨고요. 챕터 4를 쓰신 이제 이용욱 교수님 오늘 나와 주신 나와 계신 우리 이용욱 교수님이 쓰셔서 제가 별 말씀은 드리진 않고 유사한 맥락에서 서구의 주류 이론들, 현실주의, 특히나 현실주의나 자유주의가 존재론적으로 보면 Substantialism이라고 해서 개체주의에 기초해서 사유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관계주의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치앙마이 이니시티브의 다자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 패권의 제도화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체주의가 아니라 관계주의를 통해서 다시 바라볼 때 더 나은 설명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이제 이용 교수님이 더 아마 설명을 추후에 나오면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ubstance, 뭐 conceptual 혹은 theoretical substance를 이제 조금 제시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이 두 번째 문제 의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답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저희들의 고민들을 담아낸 부분이 마지막 sub-theme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심에 혹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 이론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으로 구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5를 쓰신 분이 이제 시드니 대학교에 계시는 콜린 화이트 교수님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타 이론으로 많이 연구하셨던 분이고,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더바이어 띠어리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 분은 이제 국제정치학의 다원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중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테그리티브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 통합적 다원주의가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한데 그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식론에 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수단처럼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는데 골라 쓰면 되는데 이거를 일종의 연구자들이 본인의 정체성처럼 정체성을 표시하는 일종의 상징처럼 마커처럼 사용하는 게 가장 이 파편화 혹은 분열의 문제라서 이것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챕터 6는 제가 또 쓴 건데 이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대안 내지는 서구중심주의라고 하는 문제의 해소의 직관적 방법으로서 비서구에 대한 재조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 어떤 이론적인 대화가 가능한지를 고민해 본 그런 챕터인데요. 이 챕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따 아마 선생님들이 좋은 토론과 또 비판해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에도 여러 방식이 있다. 우리가 대화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화에도 여러 방식 내지는 대화의 여러 속성들,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혹은 그 이외에 어떤 대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 7은 영국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박사 과정으로 있는 용치영 선생이 쓴 챕터 그러니까 글이고요. 글을 이제 챕터로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용치영 선생은 이제 감정 연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 이 감정 연구가 최근 들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서구 중심성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감정 연구야말로 뭐 동서 뭐 북반부 남반부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가능한 그 대상이 바로 감정 연구다. 감정을 이제 사회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한 게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7까지 아주 아주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책의 배경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대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쓴 챕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대신 드리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이 책의 일종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챕터 1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비서거 국제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이론에 관련된 많은 논의, 논쟁들을 검토하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출발점은 앞서 제가 이렇게 언급한 국제정치학이 서구 중심적이다, 좀 문제가 있다, Western dominated한 엔터프라이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뭐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구 중심적이다 혹은 서구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혹은 해석하는 시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아래 잠깐 적혀 있는 것처럼 앤티크너라고 하는 교수가 이해하는 방식이나 혹은 아미타바차리아나 베리 부잔이 이해하는 서구 중심주의나 혹은 존 홉슨이 이해하는 서구 중심주의나 데이비드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서구 중심주의 등등등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그걸 이론이나 주요한 이론의 역사 경험적 측면에서 보거나 혹은 지식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거나 혹은 규범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러 측면을 다 종합해서 보더라도 이게 국제정치학이 서구 중심주의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나 혹은 담론의 지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확장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성, 최소한 이론적인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요청을 해왔고 그 방법으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비서구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나 혹은 그들의 전통 문화나 혹은 정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개념화, 이론화해야 된다라고 많이 요청 내지는 주장을 해왔고요. 그러한 콜링에 대한 좀 체계적인 출판으로서의 체계적인 시발점이 된 게, 첫 출발이 된 게 아마 아미타바차리아와 베리 부잔이 쓴 Why is there no non-Western IR theory라고 하는 이 제목의 special issue와 그 뒤에 이제 좀 보완된 edited volume이 되겠습니다. 2007년이랑 2010년도에 같은 제목으로 이제 공동 연구 작업의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다양성, 비서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더 많은 다양성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이와 함께 이 문제의식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정치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구 범위나 대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 한두 개의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수렴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적 생태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성장을 빼고 이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해법 내지는 해소의 방향으로서 비서구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는 가운데 중국이 현실 권력 차원에서 급성장하면서 중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현실 구도에서 권력 구도 상황에서 그런 환경이 마련되면서 중국 특히나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 이 국제정치 연구자들 내에서 뭐 중국적 국제정치 이론 혹은 중국 특색의 IR 이론 혹은 중국 학파 등등과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관련된 연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중국의 정치 이 전통적인 정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제정치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혹은 관련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하질서나 뭐 유교나 중용 왕도 또 중국의 이제 조공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재조명이 중국 학자들을 통해서 물론 중국 학자 아닌 분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중국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많은 연구들과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2007년에 스페셜 이슈로 나온 요 아미타바차리아와 부자한이 쓴 이걸 계기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체계적으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물론 있었지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비판의 측면은 세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제 경험적 측면, 두 번째는 인식론적 측면, 세 번째는 규범적 측면이었습니다. 경험적 측면에서 보면은 비서구 특히 예를 들면 아시아의 국제정치나 외교관계가 이 서구 유럽 예를 들면 유럽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비판이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키라고 하는 뭐 무정부성이나 서바이벌이나 혹은 뭐 BOP라고 하는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 외교나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로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 간에 발현되고 있었다,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판의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은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역사를 공부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 사실상 꽤나 다른,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내지는 뭐 중동 다 이렇게 그 지역만의 지역 질서의 조직 메커니즘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주 큰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비판이 사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긴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두 번째 비판인 인식론적 비판이 있는데 인식론적 측면에서 비판이 있고요. 이거는 꽤나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서구 뭐 예를 들면 아시아의 특수한 역사 경험이나 뭐 전통적인 문화나 정치 사상을 조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만들어냈을 때 그게 과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과학적인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당한 지식에 타당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과학적인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법칙을 발견해야 된다고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수성에 주목하다 보면 그 법칙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판은 꽤나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측면의 비판인데요. 이것이 아마 세 번, 세 개의 측면 비판 중에 가장 큰 비판이 아닌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식 권력적 측면에서 비판 내지는 규범적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비서구의 특수성 내지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 문화, 전통, 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재조명하고 이론화하다 보면 처음에 나왔던 그런 양분 혹은 대결 또 다른 편협주의로 빠져들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 이론 개발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소위 얘기하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편협주의, 또 다른 자민족 중심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비판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대응으로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아주 최근이 이제는 아니지만 한 5, 6년 벌써 이렇게 됐지만요. 글로벌 IR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새롭게 제시가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IR도 앞서 소개해드린 아미타브 아차리아의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스페셜 이슈가 나왔고요. 왜 비서구에는 국제정치학 이론이 없느냐, 비서구적인 국제정치학 이론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던 게 많은 그 이후로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일종의 자가 발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자가 발전을 하면서 글로벌 IR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2014년도에 본인이 이제 ISA 회장을 했었는데 그 회장 연설하면서 ISQ 등등의 글을 실으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일종의 리서치 아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리서치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IR의 백그라운드는 배경은 앞선 비서구 국제정치학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이 서구중심주의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 맞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서구의 목소리나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데 그 목표는 비서구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국제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이론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aspiration,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aspiration을 이렇게 표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민족 중심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 비서구의 특수한 역사 경험이나 혹은 그 지역의 지역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재조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를 제시한 게 글로벌 IR이고 그런 측면에서 야미타 바차리아가 강조하는 것은 기존 이론에 대한 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 이론이 서구 혹은 유럽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과 시기, 18, 19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구중심적 이론이라 하더라도 대체하거나 기각하거나 폐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비서구의 이론을 개발하고 개념을 만들면서 포괄할 수 있는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IR의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다이얼러그라고 하는 이 단어나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글로벌 IR 문헌들을 보면 또 글로벌 IR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미타 바차리아가 지향하는 인식적 포지션은 인식론적 포지션은 플러럴리스틱 유니버셜리즘이라고 본인 스스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일 보편주의라는 게 그가 이해하는 보편주의는 단일 보편주의가 있고 플러럴리스틱 다원 보편주의가 있는데 자신은 다원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고 글로벌 IR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이제 코트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인커리지하는 가운데서도 커먼 그라운드를 찾아
내는 것. 그게 지식 생산에 타당한 기반이면서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믿는 지식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원적 보편주의에 기초했을 때 그러면 비서구 국제정치학자들이 비서구 이론이나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미타바 아차리아의 대답은 이 자국의 특수한 역사 경험 혹은 본인이 속해 있는 자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의 특수한 역사 경험이나 지역 조직 질서를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그거를 개념화하지만 이론화하지만 그게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챌린지다, 키 챌린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글로벌 IR이 지향하는 게 뭔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이 국제정치학의 서구중심주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 해법으로서 많은 논의들을 뭐 비서구 국제정치학 이론의 개발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또 동시에 있고 그거에 대한 응전이라고 할까요? 대답으로서 글로벌 IR이 또 나왔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논의의 지형들이 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챕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세 가지의 과제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계속 세 가지 하는데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양성을 지향하는 인식적 지향인 이 플루럴리즘,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를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아주 기초적인 혹은 근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비서구 국제정치학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과 연구하는 선생님들은 이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아미타바 아차리아도 뭐 이론적 다원주의 내지는 다원적 뭐 보편주의라고 하는 이 다원성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혹 잊고 있거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원주의가 더 나은 지식 생산을 위해서 더 발전된 지식 생산을 위한 기초가 될 수가 있지만 동시에 한 학기에서 보면은 인코헤런트한 우리는 굉장히 이제 비일관적인 지식 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선생님들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서구 국제정치학이나 글로벌 IR에 관련된 논의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다양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더 다양성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과제랑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다양성은 어떤 다양성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다양성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적 장, 지식의 장이나 지식의 다양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말 그대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 국제정치 학자들마다 관련한 연구하시는 학자들마다 국제정치학이 얼마나 다양한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상반된 판단에 따라서 상반된 접근을 혹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양성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에 대한 다양성, 그 종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나 논의가 있지 않거나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두 번째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계나 혹은 지식 장에서의 다양성은 이론적 다양성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존재론적 다양성, 인식론적 다양성, 방법론적 다양성, 또 경험 분석적 측면에서 다양성, 또 대표의 다양성 등등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서 학자들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앞서 제가 이제 이 발표 첫머리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미 IR은 다양하다, 뭐 인정하든 말든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용 가능한 이론들과 가용 가능한 시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제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단계로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해법이 나오게 혹은 이 방향성이 제시가 되겠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다양한 이론, 가용 가능한 이론의 숫자는 상당히 많지만 이게 지식 권력 또 권력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게 비서고 국제정치학 이론의 개발인 거고, 또 인식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탈실증주의나 성찰주의 계열의 이론이나 시각들이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다양한 이론이 다양한 또 다원주의적인 그런 이 학계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이 판단을 하고 그 상반된 판단에 따라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고 국제정치학이나 혹은 글로벌 IR 관련된 연구들은 그 다양성을 이 주요한 이론의 지리 문화적인 배경이나 어떤 기원의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굉장히 협소한 이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다양성을 그렇게 협소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두 번째 논의점이었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과제로는 이 다이얼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책의 두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큰 문제의식 중에 두 번째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다이얼로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혹은 부정하는 학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비서고 국제정치학을 강조하고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한테 이제 가는 비판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자민족 중심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나 또 다른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 대화가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마차리아를 포함해서 패트릭 잭슨이나 또 부잔이나 팀던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화를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이 대화는 이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운 단어이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키멀리 허칭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대화가 자칫 레토리컬 불링으로 엔드업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고 동시에 독백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러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논의가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제시한 남아있는 과제이고, 그 과제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의 어떤 대답이 이제 챕터 6에서 제가 쓴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이 부분은 만약에 토론에서 나오면 좀더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대화의 방식 내지는 성격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 두 번째는 하버마스적인 대화, 세 번째는 베버적인 대화가 있는데, 이세 가지의 유형의 대화 모두 다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유형이 필요하고 그 유형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는데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코멘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편저의 개괄적인 설명과 제가 쓴 챕터 1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고요. 요거는 그냥 하지 않고 아마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아주 최근에 마친 연구들에 대한 소개도 하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냥 집어넣는데요. 요거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시면 그때 잠깐의 설명과 언급만 하고요. 요런 게 이렇게 있고요. 네, 마지막은 제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늘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이 책에 대한 질문도 논의 이렇게 이어가면 당연히 좋을 텐데 아마 관련되어 있는 질문일 것 같고 오늘 또 회장님이신 전진성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 한국적 국제정치학에 대한 고민을 해오셨고 또 민병 선생님도 관련된 글도 쓰셨고 또 오늘 토론자로 나와 계신 서정민 교수님 또 전북대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다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서구 주류의 이론이 아니라 비판적인 대안적인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지 또 한국적 국제정치학 이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뭐가 있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이 다 선두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논의를 모아보면 나름대로 재밌는 또 의미 있는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네, 이런 질문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긴 내용, 아주 압축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자료는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적절하게, 좀 잘라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모자란 내용들은 아마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저, 토론을 위해서 모신 전문가 세 분 선생님들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상 뭐 서정민 교수님, 이효철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이 순서대로 가겠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 좀 풍부한 말씀들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 교수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은영수 교수님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 직접 뵌 적이 있는 점지 아마 못뵌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이 학술적인 토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은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이라는 그 표현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저 신진학자의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정치 관련해서 처음 북챕터를 쓴게 2019년이거든요. 그리고는 최근 한 3년 동안 그냥 어쩌다 보니 한 서너 개 정도의 글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뭐 여기 다른 선생님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한국적 국제정치 이론이라든지 국제정치 이론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들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제가 어쩌다가 이쪽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완전히 뛰어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도망가야 되나 뭐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원래 저뭐 중국 정치를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내셔널리즘 그리고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리즘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를 하다가 IR 쪽으로 조금 연결되기 시작한 게 이제 이 크리티컬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티어리 쪽에 아이덴티티 하는 쪽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러다 보니 뭐 몇몇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끼어들어서 같이 글을 쓰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은영수 교수님의 글을 보고 굉장히 정말 재미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더 선학으로서 코멘트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후학으로서 신생학자로서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그 은영수 교수님 이 책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2007년에 한국 정치학회고 특집호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도 고민을 해왔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 IR이라는 거랑 연결이 돼서 이거를 굉장히 새롭게 재조명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쩌면 한국에서의 새로운 토론을 끌어낼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다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 책을 처음 딱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아주 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특히 은영수 교수님 챕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처럼 원래 비교 정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소통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고인이 되신 릴리링 교수님의 글을 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더볼수 있게 돼가지고 제그 분의 특히 그 카필라리 릴레이션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또 다른 글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우리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제 정치적으로를 분석할 수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을 주신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 가지고 저는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글로서만 읽었는데 그분의 글을 한번 또 다시 읽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모든 챕터가 저는 뭐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이런 주제가 사실은 컨시스턴트하고 코히런트하게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그거를 만들어내신 게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에디터로서 보통 일이 아니다. 저는 2010년에 북 에디팅 한번 하고 나서 거의 평생 다시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힘들어지고. 근데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몇 가지 제가 뭐 이거 뭐 비평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읽다가 몇 가지 논점인데 그 논점은 만약에 제가 여기 계속 뭐이 어려운 분야에서 호적되면서 더 읽는다면 이런 식으로 더 하고 싶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런 논점으로 다른 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냥 제시되는 논점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웨스턴, 넌 웨스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이너리잖아요. 지금 계속 이 바이너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웨스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코헤런트하게 이렇게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넌웨스턴은 굉장히 이질적인데 우리가 웨스턴 넌웨스턴이라고 했을 때이 넌웨스턴의 넌웨스턴 소사이어티 사이에서의 그 굉장히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덜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포스트콜로니얼 스터디즈 이제 저는 이제 비교 정치에서 그쪽을 많이 읽는 편인데 포스트콜로니얼 스터디즈에서도 굉장히 큰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콜로니얼 시어리라는 이론적인 것이 사실은 영국에 의한 인도의 식민지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스트콜로니얼 익스피리언스가 제네럴라이즈 돼 있다. 그러니까 즉 한국도 어떻게 보면 포스트콜로니얼 소사이어티인데 우리가 한국 사회를 포스트콜로니얼 시어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보려면 알게 모르게 인도의 식민지 경험에 나타난 이론을 가지고 한국의 포스트콜로니아 이 소사이어티를 어떻게 보면 써야 되나라는 그 고민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포스트콜로니아 스터디스에서는 논쟁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세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관련이 돼서 넌웨스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넌웨스턴이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Chinese IR이 되면서 이제 Chinese experience가 Chinese IR이 곧 non-Western의 거의 대표 주자처럼 되면서 또 전혀 다른 식의 요즘 최근에 뭐 남미에서 나오는 그런 좀 새로운 주장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굳이 같은 레벨에서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랬을 때이 non-Western의 diversity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건지가 이 논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두 번째는 이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두 가지 논점이 약간 요안에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요것만 띄어서 따로 논쟁을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현실이 다이버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이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theoretical diversity, 이론적인 다원성이 곧 우리로 하여금 다른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것인지. 사실 이책 전체에 두 가지가 살짝씩 섞여 있는데, 사실 그두 가지가 상호 연결돼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앞으로 논쟁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두 번째 관련돼서는 우리가 현실을 굉장히 모놀리틱하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서구에 의해서 이론적인 독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렌즈로만 우리가 현실을 읽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을 이 측면에서는 다른 현실을 보게 하는 것 자체가 리버레이션이다라는 식의 이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왜 다이버시티냐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띄어서 독립해서 한번 우리가 좀 논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Chinese IR에 관련해서 non-Western IR의 사실 일반적인 문제가 cultural essentialism이거든요. 문화적 본질주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state-centrism인데 그 부분도 조금 가져가,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라는 민족 국가 중심으로, 아마 우리가 한국적 IR 옛날의 논의를 봤을 때도 제가 좀 받은 인상은 한국이란 민족 국가의 state interest에 굉장히 철저하게 거의 기반해서 우리가 이론을 만드자는 식의 논의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두 가지 측면을 다좀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파르퀴얼하다라는 얘기는 웨스턴 IR이 파르퀴얼하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응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논리가 역시 파르퀴얼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Whose parochialism? 이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좀더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이 Western Modernity Imperialism을 놓으면 그 상대 반대 단어로 Non-Western Traditional Colonial Experiences 했을 때이 앞에 세계랑 뒤에 세계가 분리가 된게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가 콜로니얼 스터디스, 포스트 콜로니얼 스터디스, 아니면 모더니티 공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할때이 앞에 세계와 뒤에 세계가 코컨스티튜티브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즉 웨스트와 넌 웨스트는 코컨스티튜티브하다, 상호 구성하는 거다.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non-Western experience라는 것 자체가 Western experience와 진짜 존재론적으로 분리돼서 일어났던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접촉하면서 드러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non-Western entity로 자각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Western과 접촉을 했기 때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different intellectual epistemological tradition이고, 어디까지가 우리는 우리에게 독특한 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던 프로덕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그 인벤티 트레디션 이런 그 내셔널리즘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각 민족 국가의 트레디션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은 사실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웨스턴 소사이티와의 접촉 과정에서 모더나이제이션의 과정에서 이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거는 사실 유교주의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뭐 Manufacturing Confucianism 뭐 그런 책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유교주의는 사실 19세기, 20세기를 걸쳐 가면서 서구의 아이디어와 컨트레스트하기 위해서 구성된 유교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던 프로덕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 우리가 거기까지 논의가 진행되면은 우리가
웨스턴과 논웨스턴이 다이얼로그를 한다는 게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뭐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지금 만드는데 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이얼로그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제가 굉장히 약간 뭐 아주 쉽 그냥 아주 너무 약간 천박한 표현을 써서 얘기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멀티플 오리진 뭐 그런 컨퍼런스에 와라 했을 때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몇몇은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너희 특별한 거뭐 하나 있으면 가져와서 얘기해 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뭐 신기한 거 있으면 하나 가져와 봐. 재밌을 것 같은 거. 예. 네.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화를 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치 국제 뭐 소수민족 페스티벌에 전통 의상 하나 입고 가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유니크 익스피리언스, 유니크 에피스테몰로지를 그렇게 프레젠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만약에 다이얼로그의 조건이 그렇다라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바이올런트한 다이얼로그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자체에 대해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제일 극히 일부긴 하지만, 다이얼로그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다이얼로그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찰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인류학에서 훨씬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문화인류학의 뭐 벌써 198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제 뭐그 크라판자노라는 사람인데, 그 헤르메스 딜레마 해서, 에르메스죠. 에르메스 딜레마. 헤르메스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전령, 제우스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에르메스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제우스의 말을 거짓말을 해도 안 되지만 듣는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설득하는 와중에서 윤색을 하는 건 에르메스의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뭐 뉴욕이라든지 ISA라든지 가서 발표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컨빈싱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과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상충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에르메스에서 트릭스터, 우리가 트릭스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랑 연결돼서 얘기하는 프래그먼테이션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프래그먼테이션 자체가 블레싱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그 프래그먼트 하지 않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잘 정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나 메모리 같은 거를 굉장히 모놀리틱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사실 우리는 항상 프래그먼티드한 그런 사고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모던 컨디션인데, 그렇지 않게끔 믿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더니티의 작동 아니냐.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까 쭉 소개를 해주신 것 중에서 몇몇 학자들이 우리가 프래그먼트해서 위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퍼포머티브한 거거든요. 이렇게 프래그먼트하면 안 돼라고 하는 식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how to embrace fragmented theorization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좀 반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뭐은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작업 지금 하시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후학으로서 열심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오늘 발표도 잘 들었고, 책을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개해주신 감사합니다. 후학이라고 코스프레를 하셨는데 굉장히 선학 같은 굉장히 많은 논점들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코멘트들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은 교수님 리스폰스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신대 이우철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영철 교수님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아, 네. 제 이름 뒤에 교수가 어울리는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네. 보따리 장수를 여전히 하고 있고, 여기서 아마 가장 뉴비일 것 같은데요. 네, 영국에서, 네, 공부를 하고 돌아온 지 이제 막 거의 1년도 안 된, 네, 정말 햇병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기 그지없고요. 아울러서 정말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 책 보고 공부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 정말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라는 생각에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아, 무엇보다 떨립니다. 네. 일전에 은용수 교수님과 한번 공부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아마 보셨으니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엄청난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네, 여기에 더 정말 원로 교수님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사실 이 토론자 명단을 보았다면 미리, 아, 수락을 하지 않았,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아, 큰일 났다. 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 전에 우황청심원도 한두개 먹고 하니까 몽롱해지고요. 아, 이미 손에는 거의 땀이 흐르지 못해 막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네. 아, 이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정말 조심스럽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네, 정말 간단한 코멘트, 네, 감히 한번,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영국학파 이론으로 논문을 썼고, 네, 장용진 교수 밑에서, 비서구적인 어떤 인식론에 대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를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 연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석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셰필드에서 존 홉슨 교수님 밑에서 역사사회학적인 고민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이글 자체가 기존에 있어 왔던 어떤 논웨스턴, 포스트 웨스턴 한 논의에서 한발더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에 상당히 고무된 상태로 좀 읽었고요. 동시에 얼마 전에 낸그 논문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단 서구를 타자화하고 서구를 대상화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서정민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비서양과 탈서양을 상상했다라고 하는 이 각각은 서양에 대한 어떤 극복이 그들의 관점에 토대일 수밖에 없었다. 즉 서양을 타자화시킴으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서양 문명의 표준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자의 다원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은 그러한 어떤 기존의 담론적인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정민 교수님이 언급하셨지만, 동시에 사실 이제 서구 중심주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원론과 다양성 논의가 이제 좀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들이 이제 저는 눈에 띄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저는 이제 지식의
한국에 대한 위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재밌게 읽혔습니다. 네. 탈서구적 입장은 결국엔 이제 뉴일 세계관에 대한 표방을 반대하는 것, 다름 아닌데요. 비판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절대적 이념하고 사상의 문제제기를 반복하면서 기존의 유일성에 대해서 해체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탈식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지금껏 이제 다원론과 다양성 논의가 의도되지 않았던 간에 문화와 지식이라고 하는 1차원적인 구분 중심의 논의를 좀 극복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결국 서구중심주의적 이론에서 극복돼야 하는 부분이 지식의 위계성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이제 짚어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제 다양성과 다원성에 의해 이론적 분절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좀 불명확했기 때문에 좀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박사 논문에서 그 브루스 커밍스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이그자미너가 저한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오리엔탈리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평가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용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요구받기도 했었었는데요. 사실은 그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들의 어떤 오리엔탈리스트적인 어떤 상상력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정밀화시킨 어떤 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지식의 위계 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다양성과 다원성의 논의가 지적 서양 그 자체에 빠져 있던 고민을 어떤 구해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서구나 비서구가 되었든 대부분 논의가 사실 서구 지식이 발전시켜 온 가치에 기반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에 서양의 지식, 지적 서양에서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적 서양의 실천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를 위계의 논의로 치환시켜서 다원성의 논의로 다시 이끌어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앞선 문제의식을 극복해내는 단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감히 굳이 여기에서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사실 위계의 논의는 결국에 이제 서구 중심적 관념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고민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사실은 제 비판 지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논의는 지역적 구분에 이어서 인식론과 방법론의 다양성, 지식의 위계라는 상상력에서 멈추고 사실 IR 학문의 파편화될 가능성을 대화를 통해 극복하는 데에서 딱 끝나버린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건데요. IR, 그러니까 즉 국제관계는 문자 그대로 네, 그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다원화와 다양화 담론의 탈서구적 관점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분단체제론 등과 같은 어떤 냉전의 재생산 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사실 그 지적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 내에서 서구 중심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전에 은용 선생님이 말씀하셨었던 어떤 이미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절되고, 파편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서구 중심적 존재론 안에서, 그 토대 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모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이를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들이 이를 통해서 형성된 서구 중심적 관념의 아비투스에 조금 주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양성과 다원성의 토대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해봤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문명의 장으로서 국가와 이를 구성하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역학관계에서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역학관계를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논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역학관계와 사태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 사상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그 사상의 역사를 통해서 서구와 기타를 구분하는 다원성의 토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좀 관념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는 좀그 학문의 장으로서의 어떤 상대적 자율성이 아닐까, 그러니까 스콜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IR의 관점에서 너무 나아간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지만, 한편으로 학문의 장에서 서구 중심성이 확대 재생산 강화되는 층위까지도 한번 상호 주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내 감히 덧붙이면서 네, 발표를 토론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서 교수님에 이어서 우리 교수님도 굉장히 겸손하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논점들을 제기를 해주셨고요. 은 교수님께서 나중에 취합해서 답변을 같이 드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기다리셨는데 또 이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조영철입니다. 먼저 오늘 이북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주로 비판 IR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 오늘 같은 주제로 국제정치학회에서 이런 북 웨비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제정치학회가 주로 그 주류적 이론이랑 주류적 사고에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데 오늘은 그걸 좀 떠나서 지식사회학적 입장에서 학계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좀 약간 비주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참, 이거 참가하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 교수님 항상 진짜 왕성하게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저도 또그은 교수님 연구를 같이 비슷한 연구를 하고 또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래서 항상 찾아보고 있는데 와,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퍼블리싱 하시는구나 해서 참 저도 많은 지적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원래 말씀이 좀 없어서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했는데 그걸 좀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메인 컨설, 그 책에 대한 메인 컨설하고 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은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여기서부터 정도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이 저작의 가장 큰두 가지의 어떤 기여점은 은 교수님의 독특하게 아리고 아주 그냥 세련되게 그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IR 디베이트, 시어리 디베이트에 대한 그 매핑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하셔갖고 그걸 한 번에 이런 논의가 세국 정책에서 진행되는 걸 명백히 알수 있었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그 어떠한 그 following question이 그 질문 자체가 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제정치학회 논의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님, 특히 그 6장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에서는 그냥 의견 제시나 문제 제기인데, 그걸 어떻게 움직여 풀 것인가에 대한 하우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점이 그 은 교수님이 그 지금 이 저작이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 교수님 그이 저작이 보여주는 그 어떻게 그 현재 국제정치학회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거를 보면 일단은 메인스트림 IR에서 주장하는 뭐 이렇게 일관성이 좀그 너무나 다원화되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걱정, 특히 그 알차리아나 베리부자의 글로벌 IR,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폴리노이트나 팀도안이 얘기하는 인터그레이티브 IR 이런 그 IR 논의들 영향을 받아서 은 교수님이 제기하고 하는 그 파편화에 대한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이 파편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의 대부분이 그 파편화 때문에 학자들 간의 대화가 결여되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어떤 축적이라든가 지식에 대한 진보가 떨어지고 우리가 상호 간의 어떤 그 배움이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대화를 통한 파편을 극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고 뭐 상당히 경청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IR 특히 이제 그 지금 은 교수님이 하는 문제식이 글로벌 IR과 좀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글로벌 IR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세계가 좀 다양화돼 있고 그걸 또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뭐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커먼 그라운드 찾아서 그거를 풀어야 되고 하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많은 것들, 좀더 비서구적이고 좀더 다양한 논의들, 액터, 그 다음에 구조, 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점 그러면 과연 그 다른 것들, 서구와 비서구 간, 비서구와 비서구 간의 이 다른 것들 간에 서로의 인터랙션 할때 그것에 대한 텀이 뭐냐까? 그거는 그 교전 규칙 일종의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 뭐냐? 그럼 비서구가 서구와 교전이라고 좀 하면 좀 너무 좀 제가 보기엔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그 인게이지할 때 그것도 룰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논의를 하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 아직까지는 그 명백하게 알차리아나 메리 부장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데 은 교수님 그 지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실은 이 저작에서 수단적 접근법을 좀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더 글로벌 IR을 만들고 좀더 다양화되고 그리고 좀더 포괄적인 그리고 좀더 민주적인 국제 정치 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수단적인 방법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좀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서구 이론에 대한 수단적 접근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 말씀을 하시고 그 결국은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저자 입장 이 저자 이 책의 입장에서는 결국 주류 입장에서는 어차피 권력 갖기 때문에 비서구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하위 주체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위 주체나 비서구들이 서구에 말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how to talk them 어떻게 그 이야기를 걸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야기를 걸기 위해서는 그들의 용어를 사용해줘야 되는 그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로지컬한 어떤 그런 시퀀스가 나오고 거기서 결국은 그들의 언어라는 거는 결국 존재하는 서구의 이론을 스타팅 포인트로 삼아서 시작점을 삼아서 서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은 교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한 예를 들으신 게 이제 구성주의를 통해서 그 동아시아에 대한 그 역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구 이론을 통해서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동아 자체를 더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또한 서구 또한 구성 자체도 더 풍요롭게 될수 있다. 어떤 이런 뮤추얼 러닝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국제정치 이론과 그 어떻게 보면 지역연구의 어떤 그 실용적인 접합이라고 말할까? 뭐 그런 그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아까 소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는 분야가 그럼 과연 대화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은교 씨 말씀하시는 대화가 이제 상호 러닝을 위한 상호 학습을 위한
상호 간의 교류, 그리고 어떠한 주체가, 그게 서구든 비서구든 어떠한 주체들 간에 어떤 한 측면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리고 그 대화에 있어서 어떠한 메타 이론적이거나 방법론적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어떤 상호성을 강조하시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은 교수님의 대화에 대한 이해는 존재론적인 등가성이랄까, 존재론적 평등성, 그러니까 서구와 비서구 간의 존재론적 평등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은 교수님께서 그 킴벌리 호칭의 그런 어떤 대화에 대한 논의를 인용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만일에 그 대화가 이미 서구 주류가 그걸 대화의 판을 짜고 그거에 대한 그 규정을 해버렸다면, 그거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일종의 그 레토리컬 불링과 어떤 일종의 그 언어적 그런 인신론적 폭력이다라는, 이제 그거를 또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연결선께서 여기서는 제가 보시기에는 그 다이얼로그를 이해하실 때는 그 존재론적 그 등가성, 폭력성을 염두에 주시고 이제 말씀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도 저도 상상하고 있고, 전제 조건이 없는 대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대한 고민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이제 제가 돌아와서 은 교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수단적 접근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또한 혹시 서구에 대해 이미 짜놓은 그 판과 짜놓은 그 스크립트된 그 다이얼로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저는 좀 약간 있거든요. 은 교수님께서 그 책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 하버마스의 대화, 그다음에 이제 베버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하버마스의 대화 같은 경우는 그 소통의 전제 조건이 그 서구 근대성을 전제 위에서 대화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단적 접근법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정 측면에서는 서구의 이론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고, 전제 조건이 깔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약간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뮤추얼 러닝을 하는데, 이제 그 걱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서구에게 대화를 제대로 못한다면,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백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서구 안에 서구 스칼라들의 그 학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나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귀주로 남을 거고, 그리고 잊혀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저는 그 독백이란 단어에서, 그 독백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은 그 타자가, 지금 보편적인 타자가 저 밖에 있고, 그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건 독백이 된다는 그걸 전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가 얘기할 때는 서구가 얘기한 어떤 것도 독백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왜 비서가 얘기하면 그게 독백으로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존재하는 게 인정에 대한 정치. 그리고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누가 지식을 생산하는가, 누가 지식을 관리하는가, 누가 그 지식 생산, 이거는 옳은 지식이고, 이건 옳은 정당한 아이의 지식이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인지, 그걸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지식 생산, 지식 게이트키핑의 정치가 작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여기를 이제 은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한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이 서구 이론이 뭐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든 하던 간에, 그게 인식론적이든 규범적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런 거는 결국은 서구를 그 지식 생산의 어떤 보편적인 준거점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서구 중심성, 그 소위 말하는 또한 유로센트리시즘은 지적인, 학자의 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사실은 제 몸에 그리고 제 생각이 항상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에 서구 중심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국 서구 중심성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적 태도, 지적 습관, 지적 프랙티스가 관행. 근데 어떤 관행이냐? 서구를 지식이나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 그리고 보편적 중거점으로 보는 그런 거가 이제 서구 중심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구와 서구 중심성을 나누는 편이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요 수단적 접근법이 혹시라도 약간의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존에는 좀 더 다양한 그 존재론적 등가성을 보장하는 글로벌한 IR, 다원적인 IR을 이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 전제 조건 때문에, 전제 조건, 서구의 그 이론을 통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그 전제 조건 때문에, 이게 이미 헤게모닉하고 서구 중심적인 그 IR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게 오히려 그 글로벌 아래 추구하는 약간 더 탈, 헤게모닉한 IR이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서 보면 이제 구성주의와 역사,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저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론을 통해서 아시아의 현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사실 또 작동하는 게 뭐냐면은 서구와 비서구 간의 어떤 노동 불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구는 theory developer, theory를 생산자고, 비서구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 데이터를 제공하는 액터.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비서구도 글로벌 사우스 IR이 그냥 아주 유니크한 그 지역적인 독립 변수를 그냥 서구 중심적인 메인스트림에 던져주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이럴 경우는 글로벌 IR이 성공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존재론적 등가성, 평등성을 갖고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서구라는 테두리에, 큰 테두리에 그 안에 조그만 하나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글로벌 아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할 수 있는데 그 글로벌 할 수 있는 공간의 그 바운더리는 서구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좀 더 그 헤게모니칼 IR을 갈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금 저는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그 서구의 그 언어를 전제로 하는 이런 글로벌 IR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이론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 IR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서구 중심적인 그 주류가 던져놓은 그 룰 안에서의 어떤 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장기를 두는데 장기판 자체에 그 몇 개의 선이 있고 이 장기 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 판 안에서 기존의 규칙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고, 사실은 그 아미티브 알짜리아의 글로벌 IR에 드는 생각이, 가끔 드는 생각이 포스트 헤게모닉한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서구 중심성을 비판을 하는데, 결코 이것도 서구 중심성이 서구 중심성에서 탈피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는 좀 그 측면에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 교수님께서 진짜로 딱 그 헌칭의 코멘트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논의나 그 이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학계의 어떤 학문, IR은 어떤 걸 다룬 학문이라는 걸 어떤 그 경기에 대한 그 상상이라든가 또한 새로운 발견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여서, 은 교수님이 하신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IR의 바운더리가 계속 넓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저도 뭐 서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서구 중심주의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지적 자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구 중심주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게 이제 그 하위 주체들의 그 목소리를 이제 주변화시키고 그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보편적인 스토리라는 걸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되 우리가 서구의 자원들은 또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생각 없이 우리가 미미킹할 필요는 없지만 서구의 자원을 우리가 전유할 필요는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세 선생님들의 심도 있는 이 의견과 또 논점들을 다 묶어서 우리 저 원영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뭐그 전에 우리 이 분야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이론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해오신 회장님 의견이 또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은 교수님께서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짧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조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국제정치학회 여러 기획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소위 주류 국제정치론을 좀 넘어서 보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히 얼마나 이제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은 교수님께서 굉장히 올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벌 IR에 대한 학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뭐 덴마크, 중국 여러 나라 학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 주셔서 그게 곧 영상이 정리돼서 아마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일날도 실시간 줌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은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국내 한글로도 여러 탈식민이나 글로벌 IR에 대한 저작을 계속 써주고 계셔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많은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공동 작업을 하고 계셔서 그런 면에서 꼭 소개를 더 해드렸으면 했는데 정재윤 교수님께서 기회를 잘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논점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한국적 IR 이론 이런 얘기하면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학계에서. 그러면 200개 나라가 각각 200개 이론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우선은 좀그 얼핏 보면 단순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넌 웨스턴 이론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넌 웨스턴 국가들끼리도 경쟁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넌 웨스턴에 관련된 이론을 이제 웨스턴 국가들이 더 앞서서 훨씬 좋은 연구 분야를 내고 있어서 이넌 웨스턴 이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보다는 이미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의 굉장히 큰 분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웨스턴 분야를 너무 따라가다가 넌 웨스턴 IR에서도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바심도 좀 있습니다. 벌써 글로벌 학계는 상당히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넌 웨스턴 턴을 거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들처럼 이제 글로벌 IR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서구까지 설명하는 보편 IR을 지향하지 않으면 로컬 이론에 그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여전히 보편 이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인식론적인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예전이긴 하지만 월러슈타인 같은 경우가 근대 1500년부터가 글로벌한 게 기존 논의와는 달리 홀리스틱한 하나의 존재론적 단위로 봐야 된다. 그 출발은 아프리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글로벌라이즈하는 과정에서 월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비서구 이론이라 하더라도 비서구의 경험에 기초를 하되 서구는 물론이고 베스트팔렌적인 근대 국제정치 전체를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는 게 이제 분석적으로는 목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영국 존 홉슨 같은 경우에 이제 non western origin of westphalian system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지리상의 발견 이후로 식민지와 유럽 간의 유기적 관계가 베스트팔렌을 만든 거라 그 반쪽을 빼고 설명한 서구 이론이 문제인 거지.
서구에서 생겼다고 해서 서구 이론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IR의 아까 이제 그 서정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가 웨스턴과 넌 웨스턴의 그 인테그레이트 되는 홀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서구는 그거를 보기 어렵잖아요. 넌 웨스턴의 경험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넌 웨스턴의 인풋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보통 북한이나 한반도의 IR이나 국제 환경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우리가 얘기해 왔는데 요즘 이제 북한을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상이 있는데 북한이야말로 근대 국제정치 체제의 모순을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막시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보편적 모순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해방하면 세계가 해방된다 뭐 이런 논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북한 문제야말로 북한 문제를 풀면은 근대 국제정치 문제의 여러 가지 뭐 근대국가 이행 과정이라든지 냉전 논리, 미 단극 체제에서의 그 로그 스테이트 비확산 여러 가지 보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적 IR이란 한국발 theorizing 뿐만 아니고 한반도가 갖고 있는 어떤 글로벌 국제정치의 모순을 이론적으로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국제정치학계가 한반도를 케이스로만 봤지 이 글로벌 IR의 아주 중요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토대로 보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까 말씀처럼 뭐 웨스턴 시어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로컬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 웨스턴 시어리 3세계를 설명하지 않고 만들었던 이론이 갖고 왔던 폐해는 지난 탈냉전 30년간의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아까 비서구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Rise of the West가 있었고 미국의 또는 서방의 3세계 외교 정책이 거의 파탄에 이르게 된 따라서 그 웨스턴 시어리의 문제가 그 서구 국가들의 외교 정책의 문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비서구 이론의 논의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 포스트 콜로니알의 과제도 있지만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의 지구 질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비서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어떤 개념적인 그 미래를 제시하느냐, 굉장히 규범적인 입장이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글로벌 IR의 논의는 단순한 그 분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개념사적인 미래의 개념을 그 선제적으로 좀 제시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서구 중심의 미래 세계를 기획하는 개념에 그친다면 또 다른 그 비서구의 반발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난주 그 은영수 교수님이 하신 게 비서구 중견국 외교 정책의 관점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글로벌 IR을 깔고 비서구 중견국이 조금 더 보편적인 그 포스트 모던의 어떤 조직 원리에 대한 제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국제정치학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SSCI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서구 중심적인 제도화가 너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걸 수용하더라도 우리 문제를 이미 문화 영역에서는 그게 된것 같아요. 우리 문화 상품이 한국 얘기를 하면 이미 보편 문제와 감성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IR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저도 하게 되고요. 앞으로 학회도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회장님께서는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정리를 해주셔서 은 교수님께서 뭐 따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 앞선 여러 의견들을 묶어서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 겸뭐 방어 겸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 뭐 드릴 말씀이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코멘트들을 주셔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연구자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기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학계에서는 우리 전재승 교수님이나 정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북 세미나 자체라는 게 사실 처음 기획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커멘트도 서정민 교수님부터 또 조영철 교수님, 또 이웃철 교수님, 또 전재승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까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점들을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고 앞으로 제 연구의 발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짧게만 그냥 방어까지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 덧붙이는 차원에서 몇 마디만 하자면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커멘트를 묶어보면 대화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챕터 6에서 주로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대답에 대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우리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서정민 교수님 먼저 시작으로 이게 조영철 교수님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주주로 포섭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따라서 이 국제정치라고 하는 지식장이라는 게 있으면 그 장의 권력 구조가 서구중심주의라고 하는 권력 구조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 그들의 언어로. 따라서 문제 해소라기보다는 문제 재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적이 되게 뼈아프게 들리고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글을 쓰면서도 스스로 자문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많은데 how to에 대한 부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던 지금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의 결과로서 제 연구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혹은 좀더 다른 갈래를 흡수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도 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 글이 사실은 2018,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정도에 쓰고 마무리가 돼서 이제 출판이 된게 2019년도에 출판이 되고 그걸 다시 조금 고쳐서 책으로 낸 거라서요. 조금 시간이 돼서 당시의 고민들에 반영이 조금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은 그 현실을 고려해서 이 대화라고 하는 목적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화의 목적은 뮤추얼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조영철 교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양측이라고 하면 양측 모두가 그 지식의 장이 혹은 관점의 확장이 개선이 있어야 그게 이제 대화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게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현이 지식장의 권력 구조를 고려했을 때는 도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주류 이론을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입장이고 그 전략으로서 혹은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그 주류 이론이나 주류의 지식 담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당연히 전혀 아니고 수단으로서 그들에게 되받아치는 어떤 작업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많이 강조를, 그 지점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쉽게, 제가 그 글을 2018년도에 쓰고 출판을 하면서, 출판하고 난 다음에도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야,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분야를 저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서정민 교수님 말씀하시는 문학 분야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아시는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 즈음에 아프리카 문학계에서 아주 센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문학에서 영어를 어떻게 다룰 거냐, 영어를 쓸 거냐, 쓰면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세게 있었고, 한 축에서는 이제 케냐의 음국이라고 하는 이 케냐의 소설가, 이제 소설가이면서 네그리티드 운동이라고 하는 이 범아프리카 민족주의 운동에 선봉했었던 분이 계셨고, 논쟁의 한 축에.
다른 한 축에는 이제 아체베, 치누아 아체베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문인인데, 뭐 아프리카 현대문학의 뭐 거장 혹은 파운딩 파더 이렇게 알려진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아체베 운국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국의 언어이고, 그 제국의 언어를 통해서 여전히 식민의 제국화 내지는 노예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문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영어를 쓰지 말고 토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아가서 아프리카 영문학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까지 하신 한 분야가 있고 한 이제 논쟁의 목소리가 있고, 다른 목소리는 이제 이 아체베가 했던 목소리인데요. 영어를 쓰되 전용, 아까 이제 정윤수 잠깐 말씀하신 이 writing back, 되받아 쓰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쓰되 되받자의 방점이 있었던 거, writing back이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저항독법이라고도 하고 대위독법, contrapuntal reading이라고 한 그런 식의 어떤 그들의 언어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들이 남겨놓은 현실, 그러니까 비록 탈식민이 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식민 통치를 했었던 제국이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또 남겨둔 유산이 얼마나 부정했으며, 또 수탈의 결과로서 지금 아프리카 현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서 그들의 논리가, 그들의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논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완결하고 또 보편적일 수 없는지를 되받아 쓰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 아체베라고 한 치누 아체베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쪽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류의 언어를 사용하되, 주류의 텍스트 이론, 비록 그게 서구적이지만 사용하되 그들의 이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불완결하며 얼마나 보편적일 수 없는지를 그 언어로서 말을 걸어줄 때이 뮤추얼 러닝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라이팅 백의 전략으로서 기존의 이론과 담론의 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렴되거나 또 편협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전재성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탈식민주의 이론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면서, 글로벌 IR을 하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서정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파편화가 과연 나쁜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게 양측의 지적 장애 확장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라이팅백을 하더라도 여전히 수렴될 수 있는 그쪽의 언어, 그쪽의 방식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복수 보편성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 저희 국제학술회의 전재성 교수님이랑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복수보편성이라고 하는, 혹은 조용철 교수님 말씀하신 이 존재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으로 삼고, 전세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이나 한반도의 문제, 북한의 문제가 곧 보편의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의 사례를 설명력을 가져야만 보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등가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존재론적으로 등가적인 그런 세계관을 지향하는 글로벌 IR이 돼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글로벌 IR의 다양, 말 그대로 글로벌 IR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차리아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심에 서서 아차리아 버전의 글로벌 IR이고, 아차리아 버전의 글로벌 IR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플러럴리스틱 유니버셜리즘이거든요. 다원적 보편주의예요. 근데 이 다원적 보편주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단일 보편을 전제하고 그 내부에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래서 계속 공통분모를 찾자라는 게 아차리아의 주장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재성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글로벌 IR이 단순하게 개념적 차원에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국제질서를 조망해 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할수 있는데,
그게 연장선에서 아차리아가 제시한 개념이 멀티플렉스 월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멀티플렉스 월드가 글로벌 AI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멀티플렉스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멀티플렉스 상영관처럼 한 영화관 안에 여러 개의 영화를 볼수 있지만 결국엔 영화관인 거라서 하나의 보편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 연극이나 오페라나 뭐 이런 뮤지컬 이런 건볼 수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단일한 보편,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단일한 보편에 있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보다는 복수 보편성이라고 하는 플러리보시알리티나 플러리보시알리즘이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탈식민주의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그쪽을 지향점으로 삼고 제가 앞서 대화의 방법으로 제시한 그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자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과 함께 지향으로서는 복수 보편적인 세계관이나 존재론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제 생각의 어떤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전환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그냥 하면 이유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말씀하신 게 위계적 구조의 지속,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해준 것 같아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이렇게 지식의 장애, 국제정치학의 위계적 구조가 재생산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안적인 이론, 뭐 이게 비서국제정치학이나 혹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나 혹은 조용철 교수님이나 서정 교수님 같은 크리티컬 띠어리 같은 경우나 혹은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하는 이 대받는 질문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게 이론이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강의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 뭐 교수님 그거 이론 맞아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이론이라 하면은 현실 사회에 대해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현실 사건에 대해서 높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갖고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이 체계적인 서술이잖아요. 근데 그 실증주의적 세계관 속에서의 이론의 정의를 봤을 때는 이런 다른 이론들은 이론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론에 대한 다양한 역할이나 정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실증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이나 실증주의라고 하는 과학관에서 넘어서서 벗어나서 새로운 과학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다양한 이론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 그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혹시 뭐 정주현 교수님이나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한두 마디 좀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다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들 시간 때문에 네. 그러면 마무리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용수 교수님의 저술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웨비나 시리즈를 가졌는데요. 사회자로서도 뭐 개인적으로도 질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지금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 얼마 전에 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분을 반사체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사체와 발광체 논쟁이 있었고 그 사례를 보니까 이제 뭐 발광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사체는 발광체에서 빛을 받아서 이제 되돌아 쏘기만 하는 존재라는 그걸 이제 비판 은연 중에 비판한 것인데요. 국제정치 이론, 특히 은 교수님이 이제 제기하신 그런 국제정치 이론의 이현 상황을 보면 우리 같은 비서구의 존재들은 이 반사체의 위상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가 아마 그런 몸부림들이 아닌가 싶고 결국 대안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세일즈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반사체로 남게 되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한 60년 이상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끊임없이 전임 회장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셨던 문제들인데요. 이번에 이제 은 교수님 저술이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로 작성을 해서 특히 이제 서구의 학자들에게도 아주 진지하게 전달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회장님이 이제 전달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그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좀이 서구의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대안의 이론들을 마련해 나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매우 아쉽긴 했지만 오늘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회였고 이런 기회를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학계 또 전반이라든가 또 후학들에게도 기록으로 남아서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기획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정주영 교수님 또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